3월은 취업, 발령, 입학 등 사회적 흐름에 따라 중고차 수요가 점차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달 주요 국산차 및 수입차 평균 시세는 0.62% 하락한 약보합세를 보여 중고차 비수기였던 1, 2월 대비 시세 하락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되면 일부 인기 차종과 모델의 시세는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을 경우 3월이 구매 타이밍입니다. 또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큰 요즘 신차보다 중고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 예산이 크지 않은 신입사원이나 생애 첫 차를 고려하는 20대라면 아직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경차, 준중형차 모델을 눈여겨봄직합니다. N카닷컴이 자사 빅데이터를 토대로 2021년식 인기 차종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 국산차의 경우 평균 시세가 0.65% 하락했습니다. 준중형 모델은 시세가 하락했고 경차 모델은 강보합입니다. 현대차 아반떼 1.6 인스퍼레이션은 0.67% 하락했으며 기아 더 뉴 웨이 시그니처는 0.24%, 쉐보레 더 뉴 스파크 프리미어는 0.20% 각각 미세하게 상승했습니다. 꾸준히 시장에서 선호가 높은 이들 모델들은 3월 하순, 4월로 갈수록 시세 반등이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지금이 구매 적기로 보입니다. 대형차 모델의 시세 하락도 눈길을 끕니다. 대형 세단 현대차 더 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1.33%, 대형 SUV RV 팰리세이드 2.2 2WD 프레스티지와 기아 카니발 4세대 9인승 프레스티지는 각각 1.19%, 1.11%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모델인 현대차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는 0.75%, 기아 EV6 롱레인지 어스는 1.19% 하락했습니다. 수입차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0.57% 하락한 가운데 일부 모델이 평균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아우디 A4 40 TPC 프리미엄은 전월 대비 4.35%, 볼보 XC90 B세대 B6 인스크립션은 3.61%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외 독일 중형, 중대형 모델의 시세는 1% 이하로 하락해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는데요. 벤츠 E클래스 W123-2250 아방가르드는 0.32%, C클래스 W205-C200 아방가르드는 0.83% 하락했습니다. BMW 5시리즈 520i M스포츠, 아우디 A6 45, TPC 프리미엄, 폭스바겐, 티구안 2세대 2.0 DD 프레스티지도 0.5%대로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수입 전기차의 경우 보다 가격대가 낮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는 전월 대비 0.65% 상승했으며 이에 반해 모델 Y 롱레인지는 2.76% 하락했습니다. N카닷컴 관계자는 3월은 중고차 성수기로 돌입하는 시기로 점차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점이라며 특히 예산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첫 차를 중고차로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시세 변동이 많지 않은 3월이 구매하기 좋은 시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성수기 접어드는 3월, 시세 반등 전 지금 구매하기 좋은 차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